끝나는 K리그2 2024 오늘 20라운드 경기입니다. 김포FC와 천안시티FC와의 경기를 지금부터 현영민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점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트피스에서의 공격과담 이후에 헤더골로 두 골을 기록하고 조절하면서 오르마시티! 골! 이른 시간 선제골! 먼저 천안의 1-0으로 앞서갑니다. 찌는 높이 싸면서 자 일단 연결됐고 자 루이스 빠져나왔어요. 자 루이스 플라나 앞쪽에서 이어갔고 플라나 오르마시틱 경합과정 피스를 울리지 않았고 천안의 공격 크로스가 낮게 올라가고 못다 왼발로 돌려놨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오른손 들고 왼발로 띄워줍니다. 문졌죠. 헤더 골대 헤더 골 동점골 1-1 아, 이거를 헤딩으로 만들어내면서 김민우 선수 역시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못다 이번에 못다 선수 쪽으로 이 코너킥이 올라왔던 상황.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루이스가 돌파. 크레스틱. 네 골키퍼 나온 걸 지금 봤어요. 천천히 뒤쪽에 있는 플라나. 자 왼발로 끌고 들어갑니다. 먼그리 왼발 슈팅. 자 김포가 오늘 열려 있으면 많이 때립니다. 루이스 있거든요. 루이스 잘 봤어요. 자 루이스 가슴 잡았습니다. 루이스 접어놓고 자 지금 예. 루이스는 넘어지면서 손에 걸렸다라고 어필을 합니다만 찔러주는 패스가 막혔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에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놓습니다. 서도영 1-1 과감하게 해야죠. 서도영 들어 왼발 또 왼발 슈팅 마무리 잡아봤던 서도영 몸 관리도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자 루이스 자 이재원과 경합을 이어냈습니다. 루이스 계속 살아있어요. 루이스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 오른발 슈팅! 살짝 떴습니다. 자 반대 수자 많고요. 파울리뇨 정석화 어느새 파울리뇨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석화 슈팅! 자 지금은 정석화의 판단도 나쁘진 않았어요. 예. 자 못다의 볼커치 파울리뇨 잘 들어왔어요. 찔러줍니다. 그리고 자, 살아있어요. 이풍범 오 이풍범 열렸어요. 이풍범 오른발 슈팅! 골! 자, 이풍범 선수가 다시 한번 달아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위치라면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이동 신원호가 끌고 올라가서 헤딩! 자, 못다 그냥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어요. 자, 달려가면서 그대로 김포의 오른발 슈팅! 와, 여기에서 슈팅이 만들어졌어요. 네. 오늘 경기 엄청난 포부 속에 양팀은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